저는 요즘 생각으로는 제일 예쁘지 않은가. 얼핏 봐도 예쁘고 자세하게 해도 봐도 예쁘고. 아르미님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재밌는 게시물을 봤어요. 뭐냐면 남들은 다 예쁘다는데 나만 안 예쁜 연예인 있나요? 이런 게시물 제목이었어요. 이거 너무 클릭하고 싶은 제목 아니에요? 그래서 저 얼른 클릭을 했죠. 뚝딱. 역시 이제 베스트 게시물 중에 하나였어요. 저 말고도 진짜 많은 분들이 클릭하고 싶었나봐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수지, 유나, 쯔위, 이나영, 김희선, 송혜교, 성유리, 권지연님, 임수정님, 이호원님, 유진님, 한가인님, 여원, 혜리, 서련님, 김태희님도 나왔네요. 손나은님, 아이리님, 아이유님, 이영희님도 나왔어요. 이영희님. 동시대 예쁘다는 연예인들 다 나왔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쁜 연예인들이 또 겹쳐서 또 다 나오네요.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은 없네요, 그죠? 자, 여러분 같이 잘 보셨죠? 그 동시대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미인이라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지 없이 나는 안 이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외모에는 어떤 절대반지 같은 그런 절대적인 외모는 없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떤 외모적인 외적인 매력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조금 하잖아요. 내가 외모적으로 절대적인 매력을 내가 가지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이렉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절대반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외모적으로 엄청난 매력을 얻으면 모든 사람의 호감을 그냥 막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요. 꼭 이성한테 어떤 남녀 사이로만 인기가 있는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내 인생이 어떤 탄탄대로 쫙 고속도로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환상이 저는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취향차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안 예쁘다고 적어주신 분들도 실제로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쫙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걸대반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당연히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뭐가 예쁜가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무난하게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난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원에 오신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가성비가 있는 시술 이런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스스로의 바디 이미지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어떤 이상향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시술을 안 하고 오는 게 맞아요. 상담을 더 많이 다녀보고 다른 사람 얼굴도 보고 내 얼굴도 보고 TV에서 연예인 얼굴도 좀 보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뭔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시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예쁘고 안 예쁘고 통합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완전히 극한으로 예쁜 거, 최고로 예쁜 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참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외모가 좋아지고 나면 다른 매력, 외모 외적인 어떤 매력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들을 모시고 같이 한번 각자 생각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대해주세요. 그때를 기다리시려면 뭐죠? 좋아요, 구독. 영상을 찍어놓고 나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예쁜 연예인 누가 있을까? 라는 것을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생각으로는 한예슬님이 제일 예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도 없고 얼핏 봐도 예쁘고 자세하게 해도 봐도 예쁘고 참 예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도 열심히 하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격도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예슬님 같은 분이 유튜브를 해주신다는 거는 컨텐츠가 뭐냐를 떠나서 굉장히 공익적인 일이 아닌가. 자, 오늘 요약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호감을 얻지는 못한다. 인생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외모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예뻐지고 나면 외모 말고 다른 매력도 중요한 것 같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